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사용하다란 단어가 있습니다. 그 단어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You can use my phone to call the police. 너는 내 전화를 사용해서 경찰에게 전화 걸 수 있다.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내 전화 쓸 수 있다. 이런 얘기죠. He used his influence to get the job done. Influence 하면 영향이죠. 그래서 그는 그의 영향을 사용했다. 뭐 하기 위해서? Get the job done. Get,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사물 이런 식이 오고요. 그 다음에 끝에가 PP가 오면 중간에 것을 끝낸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그의 영향력을 이용했다. 뭐 그 일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. 그럼 use는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? use는 일단 사용하다라는 모든 의미에서 다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원래 그것이 갖는 목적에 부합해서 쓴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. 전화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. 전화 거는 목적이겠죠. 그런데 I utilize the tools to hold down the tent. 일단 이 utilize도 사용하다, 이용하다로 번역이 돼요. 그래서 나는 그 도구들을 이용했다. Hold down the tent 하면 텐트를 아래로 누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바람 같은 거 불어서 텐트가 날아갈까봐 그 텐트를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무게를 준다는 얘기죠. Utilize의 두 번째 문장은요. I utilize the stapler as a paperweight 했는데요. Stapler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테이플러죠, 그냥. 그러면 나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했다. 무엇으로써? Paperweight로서. Paperweight는 그거예요. 종이 같은 게 바람 불거나 그러면 날아갈까봐 그 위에 뭐 얹어놓는 거 있죠. 뭐 어떤 사람은 컵을 얹어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얹어놓는데 자, 그럼 utilize는 어떤 뜻일까요? 일단 실용, 뭔가 활용해서 쓴다라는 느낌이 use보다 조금 강해요. 그리고 새로운 용도,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도구가 예를 들어서 망치였다고 치면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쓰잖아요. 근데 망치머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텐트를 누르는데도 쓴다. 뭐 이런 식으로. 스테이플러가 원래 종이 찝는 데 쓰는데 그것을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얹어 놓는다. 즉 본래 용도보다 새로운 용도일 때 utilize를 쓸 수 있는 것이죠. 물론 여기 use 써도 됩니다. 그리고 utilize는 뭔가 표현이 좀 있어 보이죠. 뭔가 좀 그 use보다는 좀 한 단계 높아 보이죠. 네, 뭐 근데 별로 높은 건 없습니다.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. 자, 그러면 employ라는 동사가 있어요. 우리 고용하다로 많이 배우는다는데 실제 의미는 사용하다예요. 그런데 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춰 사용할 때 사람의 경우가 고용이 되는 거겠죠. I'm gainfully employed. 나는 고용됐다까지는 되겠죠. 근데 gainfully, 우리가 gain이라는 게 뭘 얻다 이런 뜻이잖아요. 얻음 가득하게 고용됐다. 그래서 영어에서 gainfully employ 하게 되면요. 돈 잘 버는 직장 같은데 고용됐다는 얘기죠. 돈 잘 번다는 얘기죠.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. You need to find a way to employ your time. 너는 너의 시간을 고용할, 그러면 안 되죠. 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. 라는 뜻인데, employ는 구체적인 용도나 구체적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세 번째 단어인 employ 같은 경우 첫 번째 I'm gainfully used 안 됩니다. 그거 그때는 이용당한다는 뜻이 돼버리고요. 그런데 you need to find a way to use your time 하면 또 그건 또 돼요.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요. 어찌 보면 다릅니다. 용도가. 그래서 구체적 용도일 때는 employ, 뭔가 실용성일 땐 utilize, 그냥 아무 때나 쓸 땐 use지만 세 개가 섞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. 어떻게 구분합니까? 매번 사례사례별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 자세히 나눠봤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목표,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 단어들을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여러분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